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다시 한번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네. 다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저는 이 말씀만큼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 말씀, 이 속담처럼 성경 암송을 잘 묘사하는 거, 그런 속담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이거는 성경 암송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냥 우리의 세상적인 속담이잖아요.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이 성경 암송이라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암송 안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사탄의 문화입니다. 세상 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그리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이거는 성경 암송을 암시하는 말씀이 아니지만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뭐 아침밥을 먹고 점심밥을 먹고 저녁밥을 먹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아침과 저녁에 운동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의롭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과 다른 점은 우리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바로 저는 쉐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율법시대를 살아가던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신명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주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저는 그 다음에 7절에 나오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저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지금 딴 데서 이렇게 말씀을 갖고 와서 붙여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모든 총론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너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필요한 줄 알아. 이방인들도 그것이 필요하고 너희들도 필요하고 참새들도 필요하고 들에 백합화도 그것이 필요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아무도 살 수 없어.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백성이 되라. 이방인들은 그렇게 안 해.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그들과 달라야 하는 점이 있어. 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 쉐마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해도 한국교회의 모든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믿어요. 뭐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뭐 그 직장을 구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들을 크리스천 카운셀링을 해주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좀 믿습니다. 이 법칙이 꼭 실현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려요.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제 이제 후배 목사님들인데, 그 목사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그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야, 뭔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더라도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야.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을 무조건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오늘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예. 예. 오늘 본문이 신명기 6장 4절이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세상의 원리도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무조건 무시할 게 아니라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 보배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세상에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풍성히 거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통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할 때는 그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장, 후장까지를 다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 말씀의 의미를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읽는 것과 암송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오늘도 한 잔소리 해봅니다. 지난주 말씀은 마태복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암송하시죠? 우리 함께 리듬으로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봄내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예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네,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재 62쪽과 6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위에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이거는 붙여서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10절에서도 지으심을 하나님이 가운데서, 이것은 붙여서, 그래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리듬으로 다섯 번 해보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는 천천히 하고요. 두 번은 조금 정상 속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리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이제 8절과 9절은요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이 말씀은요 꼭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는 말씀들이 여러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이 아니라 저는 10절까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좋아하느냐면 제가 원래 선물을 좋아하거든요. 선물을 좋아하니까 이 하나님 그 중에서도 사람의 선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제가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물 받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기쁜 거고요. 예전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렇게 손님이 오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손님이 오실 때는 항상 이렇게 과자 세트를 갖고 오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과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하나 이렇게 박스에 그렇게 해서 그 선물, 종합 선물 세트. 그 선물을 이렇게 갖고 오는데 제가 선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저희 집을 방문하면 저는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 뭐 절 찾아온 사람이 아니고 저희 이제 아버님을 찾아온 사람이니까 그 뭐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다만 그분이 들고 온 그 선물 그 있잖아요. 그 종합 과자 세트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면 그분 얼굴을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딱 들어가서 그분이 가져온 그 선물을 들고 감사합니다 들고 제가 갔던 그렇게 제가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선물 안 좋아하세요? 제가 보니까 저도 선물을 저는 많이 받아봤잖아요. 이렇게 목회자니까 선물을 주는 것보다는 받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외국에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제 생일 무슨 목사 생일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생일이라고 하면 이제 각 기관에서 이제 봉투와 선물을 이렇게 주거든요. 그 다음에 뭐 구정 선물, 추석 선물, 뭐 신정 선물, 하여튼간 뭐 성탄 선물까지 해가지고 제가 막 뭐 과일 뭐 여러 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 받으시면 좋죠. 그래서 저는 선물을 준 것보다는 받은 게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물 받는 걸 너무 좋아했다가 제가 이제 외국에서 목회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올해는 이제 글렌 오스만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인데 거기는 이제 현지인 교회니까 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호주에 가면 호주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뭐 그분들이 선물을 줄 생각도 안 하는데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또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또 한인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한인교회를 이제 같이 섬기게 됐죠. 근데 한인교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유학생들 그 다음에 워킹 홀리데이 학생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뭐 이렇게 선물입니다. 뭐 이런 걸 줬는데 제가 이제 이미 목회를 하면서 이제 외국 목회를 하면서 놀라운 것은 제 생일인데도 목사님 오늘 생신이시죠? 목사님 밥 사주세요. 이런 사람들만 있지. 저한테 선물도 안 주는 거예요. 구정이 됐는데도 구정 선물도 안 주고 신정이 됐는데도 신정 선물도 안 주고 추석이 됐는데도 추석 선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야 이거 진짜 외국 목회는 이거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봤던 그 아주 나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제가 그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저는 이게 선물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선물이 또 누구에게서 오느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히 얘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35번째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는요 꼭 암송하셔야 돼요. 왜 암송을 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암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멘붕에 빠져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런데 왜 갈라디아서를 제가 암송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암송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데 중복되는 말씀이 있고 반복되는 말씀이 있고 재미있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갈라디아서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요거 외에는요 갈라디아 말씀 갈라디아서는 재미있고 암송하고 싶은 말씀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갈라디아서를 암송하라고 이렇게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 선물의 가치를 몰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사건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물 받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선물을 받는데 제가 그 선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 집사님 저는 이런 선물 받기를 원해요. 저 차 한 대 선물해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에요. 뇌물이든지 아니면 강요예요. 그분은 지금 기쁨으로 빵 하나를 이렇게 저한테 사랑을 담아서 빵 하나를 주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아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요 자동차가 필요해요. 아니면 저는요 지금 제가 필요한 이것을 해주세요. 이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물하는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선물을 기획하든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분이 나에게 선물을 한다면 나는 그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표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 그렇잖아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선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에는 내가 선택한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결정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수여하심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선물을 받는 자세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에 어떤 내 의도가 들어가거나 내 계획이 들어가거나 그런다면 그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왜 암송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절제하면 되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자꾸만 하나님의 선물 앞에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종교적 심리. 종교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 기독교라고 한다면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그 종교 심리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의 계획이나 너희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너희 어떤 작심하는 일이나 그리고 너희 의로운 어떤 행동이 구원과 연관된 게 아니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행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행위 구원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나 주일 성수 열심히 해요. 나 새벽기도 나가서 매일같이 기도해요. 나 온전한 십일조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게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지난주 갈라디아서 강의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그래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득에 최소의 십일조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세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저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이 산에서 내려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 바리새인과 같이 그 의로운 행동, 어떤 종교적인 신앙심, 그리고 어떤 바른 생활 이런 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경우가 돼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을 자랑하는데 사람 앞에서는 자랑 안 하겠어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야. 네가 선물을 받을 때 네가 선물을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갖다 허락해 주실 때는 거기는 내 개입과 내 의도 하나도 내포될 수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은 해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요 아직도 그 종교 심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자꾸만 거부시켜요. 아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직해야지. 의로워야지. 그리고 예배 참석해야지. 와 온전하게 십일조 드려야지. 그런 걸 그 행위를 자꾸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런데 구원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바른 행위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랑하게 돼요.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너무 바빠서 자동차를 세차할 시간이 없었다고요. 제 차가 검은색 차인데 세차를 안 하면요 아주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세차장에 가가지고 세차를 했어요. 세차를 했더니 차가 반짝반짝 광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게 그러니까 더러운 차가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어떻게 차를 저렇게 더럽게 하고 다니지? 아유 창피하지도 않아. 저 보니까 더 더러운 차가 있어요. 야 저 차 정말 더럽다. 야 세차 좀 하고 다녀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불과 30분 전만 해도 제 차는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차였다고요. 그런데 30분 후에 제 차가 깨끗해졌다고 그 30분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막 하면서 그 다른 사람을 갖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 제 속에 그렇게 나쁜 그 죄성이 남아있는 걸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 안 그렇죠? 허윤수 집사님 같은 분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목회자지만 그 죄성이 충만해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곧바로 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드려야 돼. 일천번제를 드려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우리의 정신을 개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제 영혼의 때를 자꾸만 조금씩 벗겨나갑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강해를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를 통째로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하면서 여러분들의 정신을 완전히 개조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산상수훈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산상수훈 강의한다고 광고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 암송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한번 읽어보더니 암송하네요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사탄마귀 권세가 막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암송하지 마 너 그리스도인 삶을 살면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이제 10절로 넘어가면, 이제 10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왜곡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래요. We are God's workmanship.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masterpiece,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We are God's workmanship.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것만 딱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말씀을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거는요, 인본주의예요. 지금 우리가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10절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 8절, 9절 말씀을 제하여 버리고 가스 워크맨십,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위대한 작품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작품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돼. 능력있게 살아가야 돼. 힘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작품은 상품과 다른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그런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걸작품인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암송을 할 때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꺼번에 암송해야 돼요. 우리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리 이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우리가 이 8절,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어폐가 있어요. 8절, 9절은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 받는 거 아니다. 계속 8절과 9절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10절에 가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거다. 1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행위를 위해 우리가 지으심 받은 것이다. 선한 행위를 위해서 우리가 재창조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8절 9절은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 분명히 돼 있죠. 그 다음에 10절은
선한 행위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말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은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이고 즐겨하는 말씀이고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어폐가 있어요. 8절 9절은 선한 행위로 구원 받는 거 아니다. 행위 선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10절에 가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것은 시간차 때문에 벌어진 말씀이에요. 시간차가 뭐냐면 8절과 9절은 과거형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형이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야. 과거형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이건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전적으로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은 시간차가 생기면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너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그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박종신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바로 10절의 해답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8절, 9절, 10절을 같이 암송해야 돼요. 8절, 9절은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이 구원은, 그 다음에 20절은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 일은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의도가 있었어요. 창세전부터 박종신을 향한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영숙 집사님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양도숙 사모님을 위한 계획이 있었어요. 김추장 권사님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김춘장 권사님을 구원하는데 그 김춘장 권사님의 행위로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믿음, 전적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그 우리 이 김춘장 권사님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김춘장 권사님은 어떻게 살 것인가? 김춘자 권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제가 오늘 앞서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청년기에는요 정말로 많이 갈등했어요. 많이 갈등해서 제가 이제 그 신대문까지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갈등이 하나 있어요. 갈증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흔히 철학자들이 하는 건 인생은 사람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 하나 플러스 해서 그리스도인은 왜 사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저한테는 갈증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의 책도 많이 읽어보고 설교도 많이 들어봤지만 당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갈등이 많아서 안 되겠다, 이것을 제가 학문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Oriental Religion and Culture, 그래서 동양 종교와 문화라고 하는 비교 종교를 대학원에서 다시 전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종교 철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종교 철학을. 그 종교 가운데서 모든 종교가 거의 다 동양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Oriental Religion and Culture, 동양 종교와 문화라고 하는 그 전공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뭘까?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암송하던 말씀이었는데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이 꿈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이 일은 네가 계획해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네 인생 속에서 역사하게 하시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제가 그래가지고요 막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암송이 필요한 거예요. 암송을 해야 그런 말씀도 계시로 받지요. 그리고 암송을 안 하면 그 말씀이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이 저에게 떠올랐고, 아, 그래,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분명해진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아니, 사는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되죠?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존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내가 뭘 통해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와 믿음과 구원이 이게 이것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은혜, 믿음, 구원. 이것은 종합 하나님의 선물 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은 전적으로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 행위로 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이 뭐라고 했죠? 맞아요. 갈라디아서를 암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35번째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강의를 들어보시는 거예요. 들으면서 굉장히 짜증이 날 거예요. 아우, 왜 박 목사님은 왜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까? 아우, 짜증나, 진짜. 아, 안 들을 거야, 그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근데 저는 그렇게 짜증내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강해 설교의 정말 위대함이에요. 결국에는요, 제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건너뛸 수가 없잖아요. 이건 지난번에 했던 설교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강해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해야 돼요. 109절을. 그러니까 짜증나더라도 저한테 원망하지 마시고 바울한테 원망을 하시고 바울한테 원망하기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시면서 계속 들어보세요.
그리고 암송하세요. 왜냐하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받아서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은혜, 믿음, 그리고 하나님 그 구원, 은혜, 믿음,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종합선물 세트인데 이것을 받아야만 온전한 선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왜 구원받은 걸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9절 말씀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분에게 꽃다발을 받았어요. 그 꽃다발을 받았다고 해서 그 꽃다발을 내가 산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그 엄청난 마음을 써서 그 저에게 선물해 준 거예요. 저는 받기만 한 거예요. 받는 사람이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주는 사람이 자랑할 게 있으면 있지 받는 사람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따름이죠. 기뻐할 따름이죠.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나 이 선물 받았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팔불출 같은 사람이 드라마에 종종 나타나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가 뭐예요? 영어로 기프트,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은사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 받았다가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물은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걸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뭐냐면 왜 고마운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했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요. 이 구원은 전적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면 갈라디아서를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분명히 찾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최종 목적은 무엇이며 당신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시오.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뭐 나 이제 천국표를 좀 얻었다고 해가지고 방종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제가 선한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요, 추후에 이제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가 뭐예요?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오늘은 이제 우리의 100절까지 연속으로 암송하는 시간인데요. 아, 우리 한번 호흡을 정리하시고 이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50절까지 있죠? 50절. 그러니까 이제 반,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50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암송하셔서 완벽하게 자기 말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법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연속으로 함께 리듬으로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0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마음이 불묻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리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잠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은 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분의 집을 받지 아니하였으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 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아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 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중요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이 자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라.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각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그러므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아래 있는 너희의 소행을 하는 자들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목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길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물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1절 말씀. 아멘. 아.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